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펑입니다. 원래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오늘 긴급으로 오늘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양이 이제 계속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물신 양면으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결래 가지고 오페라나 생산을 해 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첫 양이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저희들이 심는 걸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라게 해가지고, 구독자님 곁으로 가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빠르게, 부양에서 빠른 성장을 위해 해가지고, 1년 후에 하셨습니까? 이제 찾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해서 오늘 우리 배양물을 꺼내 가지고 저희들이 심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가 선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얼마 전에 이게 부양 그 나무에 목부에서 심었던 거 꼬에가 이제 뭔가 그러면은 싱꾸엔 테나리하고 마나리 비꼬디하고 했습니까? 그죠? 여기 그 티포 러브 어페어라고 서리에 FCC AGCC를 미국에서 상을 받은 건 횡재주예요. 미국에서 미국 난해피에서 AOS 아니십니까? 여기가 미국 난초해피예요. 여기서 상을 받은 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요 아이들이 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러고 이제 뭔가 로사다 베이사이드 넘버 파이브 아니십니까? 요거 하고 두개 크러싱 시키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꽃들이 굉장히 두개다큰 꽃들 하고 이게 이제 꽃들 이제 저희들이 더 좋은 꽃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품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빠르게 저희들이 키워가지고 그 구독자님 기다리는 데가 좋은 꽃들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은 보시면은 저희들은 수태 아니십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수태가 다 이런 수태예요. 저 뉴질랜드 또 포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건데 이게 심는 그 근본 자체부터 아니십니까? 좋은 거를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 수태를 좋은 거를 쓴 거는 제가 일손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좋은 거를 썼는데 여기에 좋은 거를 심으니까 이 기공 자체가 튼튼해 가지고 기공 자체가 튼튼해 가지고 그런데 기공이 잘 되니까 이게 수태가 물을 많이 줘도 뭐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모종 나온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넣고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심으려고 열어 가지고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열어 가지고 심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있습니까? 키워 보겠습니다. 키워 가지고 좋은 꽃들 이래가지고 저희 이때까지 부양 믿고 아니십니까? 기다려주신 결과를 아니면 꼭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직구나 이래가지고 수익 대응을 해가지고 비싼 외화를 낭비하는 것부터 있겠지만 아니십니까? 그게 온그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게 소비자들이 다 아니십니까? 그죠? 다 떠안아야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부양에서 이제 요건 이제 그런 결과를 다 이래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잘 길러가지고 잘 좋은 개체만 아니십니까? 이래가 갈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이제 이걸 봐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에 너무 이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게 무리한 수입에 해가지고 무리한 수입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뿌리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지난번 유튜브에 했다시피 저희도 수입에는 남미 쪽하고 일본 쪽에 수입해 와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은 죽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죽이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순환을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이래가 죽으면은 그 자기 농장에서 죽고 이러니까 리스크 걸리니까 자기가 손실을 하니까 조금 저렴한 값을 해가지고 막 뿌려버리는데 그거 사시면은 거의 100%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농장에서
어느 농장이든 농장에서 순화를 시켜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사는 거를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또, 뿌리 확인 상태를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래가 구매하시는 것 때문에 아주 건강한 난초를,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되도록이면 순화되지 않는 것들은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그 리스크를 다 떠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장에서 순화가 다된걸 아니십니까? 그냥 안전하게 되고 그런 걸 해가지고 하시고. 참고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걸 안 겪으려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농장에서 아니십니까? 그러고 저렴하게 이제 또 판매를 하려고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양을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심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쟤도 쟤지만은 우리 아들이 요걸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지금 했던 게 3년 노력 결과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두 번째 묘를 생산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놓고 이제 지금 요거 하고 나서도 계속 안 있으면 내일은 또 다른 품종 넣을 거고 이래가지고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워크리아나 모종을 거의 한 50개 정도 꺼낼 거예요. 50 품종 정도를 꺼낼 테니까. 저희들이 아마 했습니까? 저희 조금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워크리아나 천국이 될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꽃욕심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많은 걸 이래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아마 피니칼라 아니었습니까? 생산해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도니스 이제 또 아도니스하고 또 아도니스 카오카미도 아마 따로 나올 거고, 저희들, 이제 또 발원도 따로 나올 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막 좋은 개체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시는 품종들은 다 뽑아져 나올 거예요.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봐보세요. 기다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숫대 정말 좋죠. 제가 이 숫대가 이렇게 좋은 걸 쓰다 보니까, 난들도 진짜 아니었습니까? 예쁘게 잘 자랍니다. 숫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뭐 이래가지고 뉴질랜드산 있는 그 숯대성은 농장공이 많이 있으면 이거 하니까 너무 이래가지고 자주 이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숯대는 요래가 꽁꽁 이래가지고 요걸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딱 제가 알맞게끔 요렇게 했습니다. 나쁜 거를 쓰면은 이게 뿌리팔이라든가 나중에 거기서 모든 걸 기생을 해가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숯대를 하고 사용한 것도 그렇고. 숯대를 이렇게 좋은 걸 쓰면은 내가 한 4, 5년 동안 했습니다. 4, 5년 동안 이걸 그냥 분갈이를 안 해도 아마 별 이상 없이 했으면 잘 자라더라고. 잘 자라서 이제 쟤는 되도록이면은 이걸 그냥 이대로 가려고 숯대를 좋은 숯대 쓰고 그래 해야 뭐또 구독자님도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래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이런 걸 이제 이래가지고, 그 수태를 쓰실 수 있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올해 참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희들 이래가지고, 모 사가지고 안 했으면 저희는 소매로 많이 샀습니다. 소매로 사가지고, 뭐 그래도 소매를 사서라도 저희들 쓸 거는 써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개의치 않고 아니십니까? 이게 난초가 건강하다면은 난초가들이 건강해진다면은 그런 걸 감수를 해야죠, 그죠? 감수를 해가지고 뭐 내가 몸이 나쁜데 있으면 불량식품 먹어가 되겠습니까? 그죠? 다 건강해야 아니십니까? 예쁩니다. 이거 이래가 빨리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금방금방 이런 거는 두 개를 심어놨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뭐 따로 해서 복골복이고 이떼 비면은 뭐 어떤 분들은 떼에서 심는데 떼 버리면은 나중에 이 난초가 망가지고 그 뿌리를 지금 아직 그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뜯어 버리면은 난초가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를 그냥 같이 동시에 심어놨겠습니다. 심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또 분리를 해도 되고 한 5개를 심어 보겠습니다. 심어 가지고 저 심는 거 이런 것도 유심히 봐 보세요. 이게 어린 모종들은 이렇게 뿌리를 사살 이래가 감싸줘야 나중에
우리가 제 한방향으로 뜰거 넣어달라고 이게 수태 결단을 사사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면 뿌리 손상이 없고 나중에 뜯어져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 하나 또 저희들 하나 요거 하고 나서 소개를 해가지고 품종 등록을 할 거예요. 우리 유튜브 하고 나중에 이제 풍란이나 석고 전문 사이트에도 이제 하고 품종 등록을 할 건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생산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래 가지고 의뢰가 와 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이때까지 참 힘들게 하시다가 했는데 요분꼭 있으면 선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 요거 하고 세개내 다섯 개를 심는데 요 중간에 잠깐은 요걸 어제 이제 했는데 요게 단엽이에요. 완전 그 이제 옛날에 달마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방울 섞고 삶는 그런 위주로 아주 아주 작은 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요런 식으로 요 뿌리 밟고 요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다큰 요거는 배양병에 있었던 거 요거는 잘라버리면 싶은데 요게 지금 키가 다큰 거예요. 입장이 4장 5장에서 나중에 이 유리구슬처럼 안 있으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요게 입장도 이렇게 크고 요게 식장에 그 나중에 한해 묵으면 잎이 더 이래가지고 더지네 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이게 꽃은 완전 순한 소심 백심 그 백석 소심으로 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품종 등록 이름을 이제 심사숙고 때 했으면 그 길중인데 아직까지 저도 이 석곡을 기르면서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깔끔하다 아니었으면 중투를 뽑는 거고 잎도 이렇게 단엽성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시중에서 나온 거고 다른 데 이래가 보셨지만은 여기 굉장히 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하나 받아가지고 이걸 저도 이래가지고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선배를 따라 해보겠다 그거 아니습니까? 여기서도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좀뭐그 좋은 개체들이 이래가지고 한 100개 안에서 아니습니까? 한 30개씩 들어가 있더라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음에는 따로 이제 선별을 할 거고 오늘은 여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선별을 했는데 여기에 요 가까이 하면 들어가까 여기 요 이파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밑에 발부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안 크는 종이에요. 안 크고 여기 키가 다큰 거예요. 요 지금 여기 1년 전에 다큰 거고 입장이 한 내가 봤을 때 6장 정도 딱 붙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유리구슬처럼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발부가 살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큰 겁니다. 이게 이제 단엽 중투가 아니면 짜보여. 짜본데 요거는 나사시는 그렇게 들지는 않았는데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품종 등록을 하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한문을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한문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금한일식이라고 우리가 태양이 그 달이 다 가려가지고 가해만 아니습니까? 이제 빛이 나는 아니습니까? 그런 영상을 해가지고 금한일식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영어도 이래가지고 이카루스 이카루스라고 이카루스가 그거 해가지고 이름을 또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학명은 또 따로 아니습니까? 영어는 뭐 영어 학명은 따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 동양에서 쓸수 있는 아니습니까? 금한일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요게 앞으로 시중에 한 2년 정도면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품종 등록을 해가지고 요몇 상품을 해가지고 먼저 이래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겠나 했습니까? 이거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보이시면은 저한테 이제 댓글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거 품종 등록을 다음에 풍란과 석국 사이라든가 또저 다른 쪽으로 다니십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쭉 그렇게 할 거예요. 요거 페이스북에도 저희들이 올릴 거고 그래가지고 이건 품종 등록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복제를 못 하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복제를 뭐 물론 뭐 저도 이제 복제를 하는데 품종 등록을 해놔면 아니십니까? 뭐 보호하기 위해서 품종 등록을 하면 아니십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품종 등록이 안된 거는 저희들은 복제는 아니고
복지는 우리는 저희들은 MC는 그 조직은 안 땁니다. 조직은 안 따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꽃들 좋은 꽃들을 크러싱 시켜가지고 저희들은 만들어내는 거지. 뭐 그냥 실생이나 실생 그거는 뭐 그거는 누구나 시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고. 이 복지는 아니지. 조직 배양 하시는 분들은 참 정말 아니십니까, 그죠? 그 이분들이 평생을 거쳐가지고 했었는데 자기만 돈 벌려고 그냥 무작정 아니십니까?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뭐 어떤 분 그분 동의도 없이 아니십니까? 하는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꼭좀뭐 조직 배양 하시는 분들은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일해가셨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아니십니까? 이게 그 조그만 소기업이 아니십니까? 개발 하나 하면 대기업에서 아니십니까? 싹 뺏어가는 것처럼 아니십니까? 그거는 얌체짓은 안 해야죠, 그죠? 이제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그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다 더불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거 제가 5개를 심고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 심은 이거 참 예쁘네. 예쁘게 잘 자라겠네. 이제 요거 하는 게 때깔만 벗으면은 올해 아마 신화 2개 나올 거, 지금 2분 정도 받을 거예요. 지금 나오면은 2분 정도 받고 이제 하는 거 되면 금방금방 하겠습니까? 또잘 자라겠죠, 그죠? 잘 자라야 뭐 이게 부양 미래도 또 보이는 거죠, 그죠? 신년가 참잘 자랐다. 아무튼 이때까지 잘 일해가지고 부양을 믿고 있습니까? 이래야 잘 지지해 주시는 건그 구독자님도 참 고맙고 앞으로도 부양도 더욱더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이게 육종 산업에서 있습니까? 뭐 최고로 선두로 갈수 있는 아니십니까? 오래하고 또 부양은 또 다른 이제 실질적인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온실에서 이렇게 큰 대작을 많이 하는 게 쟤는 제 평생 소원은 이게 오키드 파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제 소원이에요. 그걸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서 했습니까? 해줄 뭐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아니었습니까? 도전을 해야죠, 그죠? 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누군가 아니었습니까? 뭐또그또 따라가서 내가 못하면 또 누군가가 또 따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쁘다.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저 그걸 내가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예쁘죠? 그죠? 반듯한 거. 우리 전시회 되는데, 아, 전시회 되는데 여기에서 보셨으면 알 거예요. 저 우리 나무 큰 기둥에 목부에서 피었던 거요. 고아인데 이래가지고 그 ST 넘버 215번 싱구엔 테나리아고 마나리 피코티, 그죠?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름이 붙어져가지고 그 티포 러버 그 어페어 해가지고 그 넘버 3 해가지고 그 HCC, 그죠? AOS 미국 그 난초 협회 아니십니까? 거기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 아까 그 이름이 붙었고. 이게 노사다, 그 베이사이드 넘버 5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여기가 우리가 크러싱 시켜가지고 여기에 나오는데 아마 저희들도 꽃은 굉장히 좋은 꽃들하고 이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아주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한 2년 있으면은 내년쯤 되면 아마 시판 될것 같아요. 시판이 올해 두 발부 받으면은 내년에 꽃은 앞으로 꽃은 한 3년 4년 정도 있어야 필 겁니다. 그렇게 잘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뭐 키워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이 지금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오후에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뭐 다른 거를 할지는 뭐 제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화요일까지 아니십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계시고 또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